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구멍이 쑥쑥 뚫려 있어요. 오. 야, 여기 오니까 남한강이 그냥 시원하게.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북동향으로 자리가 조금 빠지죠.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풍경만큼은 일품. 특히 저쪽은 지대가 살짝 높아 남한강도 아주 시원하게 조망되죠. 가장 큰 장점 역시 배송. 단독 전원 사시는 분들은 말합니다. 딴 거 다 없어도 딱 이 배송만 되면 어디든 산다고. 그만큼 점점 더 파워가 세지는 게 바로 이 배송 여부죠. 그나저나 언제부터 여기까지 배송이 됐대? 이제 양평도 꽤나 살만해졌습니다. 대박 장점 하나 더. 바로 가슴 뛰는 미래가치. 이 근처가 바로, 네, 짐작하셨죠? 최근 핫한 그분 땅들. 지역민께 동네 분위기를 물었더니 도로는 무조건 깔리는 거고 하여간 조용한 동네가 전국적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좋다, 요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일단 양평고속도로가 뚫리면 가장 큰 수혜지는 어디? 누가 봐도 여기 강상면 그리고 요 위쪽 양평읍이겠죠. 그러니까 이 영상 그리고 지난 영상까지 모두 꼼꼼히 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 될 겁니다. 단점? 뭐지? 끊긴 길? 구분도로? 아, 이건 양평에서 기본 아닌가? 그래도 모르시겠다. 체크포인트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. 이 동네도 네이버 매물 많습니다. 돼지호가는 평당 가격의 60%를 곱하면 200에서 420만원.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유추해보니 계획관리 기준 윗동네가 평당 150만원, 아랫동네가 평당 170만원. 결국 실제 가격은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가 중간 어디쯤 되겠죠? 평당 약 150에서 420원짜리. 마을 바로 위에 있는 교평 1위 버스 정류장. 방금 한 대 지나갔는데 여기 한 대 지나갑니다. 4-2번 지나갑니다.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이 동네에서 교통 빼면 시체죠. 윗동네 양평읍에 철도가 있다면 여긴 수도권 제2순환 중부 내륙선이 있습니다. 마을 중심에서 남양평 IC까지는 차로 10분 4.2km. 또 양근대교 지나 양평 전통의 6번 국도까지는 12분 4.8km. 역시 외곽이니까 이거 응급시설 접근성은 무조건 따져봐야겠죠. 양평 군청 소재지니까 뭐 이 정도는 상식선이죠. 또 가다 보면 중간에 양평 읍내도 통과하니까 대형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체크되겠습니다.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구멍이 쑥쑥 뚫려 있어요. 오. 아, 근데 암만 전망 좋고 그래도 이 빈 땅이 너무 많네요. 에? 짓다 만 데도 많고요. 굳이 단점을 꼽자면 바로 이것. 어찌 보면 양평의 고질병이죠. 새로 짓기도 많이 짓지만 이렇게 빈 땅 하다 만 데도 참 숱합니다. 이 동네도 예외는 아니더군요. 지금은 괜찮지만 밤 되고 비 오면 어우야.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은 쿠팡 배송지, 멋진 풍경, 희망찬 미래. 양평에서 이 정도면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에 비해 아직까지 이쪽 주택지 가격은 얌전한 듯 하네요. 이 마을 단점, 북동향, 그리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. 전원주택에서 향의 무게감은 꽤 크죠. 게다가 흔한 양평 난개발 풍경이 이 물과 만나니까 조금 더 기운이 뭐랄까 좀. 아, 양평에서 쿠팡 되는 데가 또 있죠. 같은 돈이면 여긴 어떨까요? 이 근처를 제대로 알려면 다음 영상도 필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가독립 만세!아, 지금 지도상 저쪽은 양평읍 회현리인데요. 향은 저희가 더 좋아 보입니다. 저희가 할걸 그랬나?